이게 발렌타인데이 딱 어울리는 음식이야? 이 간장색 좀 봐. 완전 새까만 게 카카오 99% 초콜릿이랑 똑같지. 게다가 하루 종일 단걸 먹어서 느끼한 속을 달래는 데는 짭짤한 걸 먹어줘야 직방이야. 그런가? 이집 진짜 맛집이야. 그 누구보다 간장게장에 대해 잘 알고 사랑하는 형이 하는 집이거든. 가만 보자. 형! 아우, 요쌤 형! 오랜만!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앉아, 앉아, 앉아. 외국인이 무슨 간장게장을. 그러게요. 좀안 어울리네. 참나. 외국인이 간장게장 집 주인하는 게뭘 어때서? 예? 한국 여행 왔다가 이 맛에 판해 버려서 한국에 눌러 앉는 사람이야. 맞아. 아니, 오죽하면은 게장집을 직접 차리기까지 했겠어. 아, 심지어 담그기까지 한다니까? 아, 형, 뭐 그때 재료도 엄청 신경 쓴다 그러지 않았어? 그럼 섬마을에서 직접 공수한 재료 아닌 이상 절대 안 쓰거든. 지금 생각만 해도 또 먹고 싶네. 아까도 먹었는데. 되게 특이한 입맛이신가 보다. 뭐? 특이한 입맛? 이 간장게장이야말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음식이지. 면세점의 베스트셀러 조미김의 짭조름한 맛, 과일을 넣어 만든 소스의 달달함, 샛노란 알의 고소함, 게다가 투명한 게살의 쫀득쫀득한 식감까지. 이 간장게장이야말로 지구촌 모두가 음식으로 하나 될 수 있음을 알려줄 유엔 같은 음식이지. 야, 못 참겠다. 먹자. 그래, 먹자, 먹자.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게장집을 하면서 그 게장을 그 좋아해? 기가 막히게 맛있어. 때부터 우리 엄마 이런 거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. 아, 행복해. 나 간장게장 비려서 잘 못 먹는데 여긴 비리지도 않고 진짜 맛있어요. 주인 아저씨 짱짱맨. 야, 그거 그린라이트냐? 아, 뭐야 이 형. 이 형 아주 그냥 몹쓸 형이네. 아, 그냥 저 말버릇이야.
예, 맛있게 드셨어요? 아, 네. 아, 얼른 사진 찍어요. 블로그 업데이트하기 좀 완벽한 빙그릇인데. 그럴까? 아니야, 뭐 나중에 찍지. 또 올 것 같은데. 누구랑 또 오게? 아, 수경 누나랑 다시 오려고. 그 누나 내 블로그에 출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.